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고조일구 372페이지 12번 그제 몇 페이지? 372페이지 12번 그제. 근데 여러분 그 임대차에서는 그제 뭐라는 단어가 중요하노? 제일 중요한 단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대항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요?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다? 최초 저당권보다 어떻다? 빠르다, 그렇지? 어, 그렇지. 무슨 저? 먼저 무슨 요건 갖추고 있어야 대항력권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 빠르다 하는 말은 무슨 요건? 대항력권 갖추고 있어야 된다. 즉 인도 뭐에 있어야 된다? 신고,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경매시에 계속 살 수도 있고 그 다음 자기가 또 뭐 배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그치? 근데 만약에 요 최초 저당권보다 뭐하다? 늦다. 무슨다? 늦다. 그치? 즉 인도 신고가 늦다 하면은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지? 요거는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요거 잘했는데, 요거 잘 나오잖아, 그지? 간단하게 뭐 요거 하고. 주로 잘 내는 거, 요 대항력을 가지고 잘 출제하지, 그지? 문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12번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체 372페이지 무슨 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A주택을 갑이임차여 대항력과 확정일자 하면은 근저당이 몇 번? 1번. 저당권이 아니 임차권이 몇 번? 2번. 하면은 요 여기가 요거 어느 거고? 요거가 요거 어느 거? 요거지.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또 여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경낙인, 요 늦은 경우에는 경매 시 배당 여부와 뭐 없이, 관계 없이 어떻게 한다? 임차권은 소멸한다. 예. 임차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막 지문 읽어서, 그래서 그건, 자, 다시 1번, 무슨 건? 근저당. 2번, 무슨 건? 임차권이지, 그지. 그러면 만약에 갑은 무슨 시에? 경매 시에 임차권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가 아니고 무슨다? 없다지. 맞습니까? 예. 요거 잘 낸다, 뭐냐. 2, 3, 4, 5, 여러분 한번 보시고. 되겠습니까? 2, 3, 4, 5는 맞다. 몇 번은 다 맞다? 2, 3, 4, 5 맞다, 그지? 그 다음에, 그럼 2번도 한번 해보자. 갑은, 2번은, 그럼 자, 12번은 한번 보자. 갑은, 12번 갑은, 뭐, 무슨 변제 주장에 배당받았든 못 받았든 뭐 한다? 소멸한다, 그지?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그지? 그 다음 3번.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갑이 뭐, 퇴거하였다가 재전입하였다면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갑이 소액보증금자라면, 자, 갑이 무슨 보증금자라면, 소액보증금자라면 일정액은 근저당권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보증금이 정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정액된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액하는,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정액한 보증금으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고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다. 어떤 문제다? 전형적인 스타일, 그지? 그 다음, 자, 13번 간다. 요거 중요하지, 그지? 금방. 요거 제일 중요하다, 그지?
요거 기본으로 낸다, 잘. 그 다음에 13번 보면 갑이 매수하여 7월 1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갑은 7월 5일 당의 주택 전입 신고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됐습니까? 예. 그럼 갑은 지금 소유자다. 그럼 이 땅 문제 보니까 뭐? 갑이 누구에게 팔고 고개 들고? 갑이 누구에게 팔고? 을에게 팔고? 다시 갑이 무슨 차인으로? 임차인. 계속 사용, 이걸 점유계정이니까, 점유계정에 한 임차인. 아니, 그지? 그러면 자, 머릿속에 빨리 누가? 매수인이 무슨 건? 소유권 취득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자가 아닌 자로 변하노? 소유자가 아닌 자로 변하니까 무슨 날? 다음 날. 그럼 자, 매수인이 그러면 소유권 취득함과 동시에 무슨 건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살면은 누가 빠르다? 저당권자가 빠르다. 그럼 여기로 가는 거지. 무슨 낙인에게? 경낙, 아니, 여기로 가는 거지.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자, 그럼 다시 매수인이 무슨 권 취득하면서 소유권 취득하면서 매도인은 무슨 차인으로? 임차인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누가 소유자가 되면은?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면은 매도인은 무슨 자가 아닌 자로 변한다? 소유자가 아닌 자로 변하고 신고 무슨 날? 매수인이 소유권 소유자가 된 무슨 날? 다음 날.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어쨌든 갑은 매수해 가지고 7월 5일 당의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한 후에 거주하다가 18년 7월 1일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당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18년 10월 1일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갑이 대항력. 그러면 자, 아까 했죠. 누가? 매수인이 무슨 건 취득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 다음 날이니까 매수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했노? 10월 1일이니까 10월 2일 뭐 0시 이렇게 하면 쉽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읽어갖고 하면 안 되고 딱 보면서 아 제목을 붙이면 뭐의 임차인? 점유계정에 한 임차인이다. 그걸 빨리 알아야 문제 풀지. 안 그러면 못 푼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14번 갑니다. 자, 14번은 4번으로 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됐습니까? 을에게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자, 만약에 임차인이 전대했다, 적법에게. 그러면 누가 신고되냐 하면은 항상 신고는 기본 원칙이 점유자가 신고해야 된다. 신고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무슨 차인이? 전차인이 신고하면은 누가 대항력권을 갖추냐 하면 무슨 차인? 임차인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지금 임대인은 갑을병 안 나왔고 갑이 임차인, 전차인이 누구? 을. 에게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갑이 임대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전차인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 신고 뭐 하여야 출친다. 전차인 을이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뭐 하여야 하여야 하면은 누가 대항력? 자, 다시 을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하면은 됐습니까? 을이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 뭐 하면은 누가 대항력권 갖춥니까? 갑이. 을이 아니고 누구다? 갑이. 다시 무슨 차이니? 4번은 해설하면은 자 고개 들고 간단하게 뭐 무슨 차이니? 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해가지고 전차인이 적법 전대해가지고 전차인이 뭐 점유 신고하면은 누가 대항력권을 갖춘다? 빨리 임차인이. 그치? 그거. 그러면 임차인은 누굽니까? 갑이. 이렇게 해야지. 그지? 맞습니까? 예. 넘어간다. 그 다음 15번 틀린 거 5번으로 가는데, 그럼 네 개는 맞다. 네 개는 무조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네 개에 안 맞으면, 다시 뭐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안 맞으면? 네 개에 맞아야 된다. 몇 개는 틀리고 한 개. 그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다. 빨리 갈 때 시간이 많으면 다섯 개 다 설명하면 좋지만 제가 다섯 개 다 설명 못하고 넘어갈 때는 틀린 거는 제가 맞게 설명할 때 이유를 들어야 된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럼 네 개는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생각을 어디에 맞춰라?
그렇지. 아우, 추가 합격.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자, 그럼 15분에 5번 가는데, 주택이다. 월차임으로 전환한다. 다시 뭐, 이런 거는 그럼 딱 보자마자 다시 고개 들고 무슨 차임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이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연 10%와, 다시 뭐, 연 10%와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 3.5%보다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치? 그럼 끝났네. 3.5배를 곱한 금액이 아니고 3.5배, 3.5를 뭐, 더한 금액. 이렇게 한다. 간단하잖아, 그지? 알면 답은 간단하다, 키는. 그러면 자, 상가는, 고개 들고, 상가는 12% 또는 4.5배 곱한다. 되겠습니까? 요거는 기준금리 플러스 얼마? 3.5배를 더한 금액 중.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곱한 게 아니고 뭐 한 거? 더한 거, 그지? 더해가지고 곱한 금액이지, 그지? 그 비율. 자, 16번 갑니다. 그럼 전부 다 이런 건 늘 하는 거지, 그지?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1번 주택 1억. 그러면 무조건 1번이면 어떻게 표현하노? 1번이면 어떻게 하노? 빨리, 대항력. 무슨 역? 대항력. 그지? 무슨 역? 대항. 갖추고 2번 저당권 설정하고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갱신했다. 다시 얼마로 정해야겠다? 1억 3천으로 정해야겠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권 갖추냐면 1번 그대로 대항력 유지하고 갱신해도, 갱신은 저당권 이후에 갱신해도, 시험 문제 노는 거 나온다. 저당권 이후에 갱신해도 뭐 최초의 신고 때 종전의 임대차 그대로 무슨 역 유지하고 대항력 유지하고 하면 1억 3천으로 정액했을 때 3번 3천만 원만 무슨 건보다 넣었다. 저당권보다 넣고 3천만 원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16번에 틀린 것. 2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무슨 육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력, 주택에 관한 저당권 뭐 후,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경락인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치, 뭐다.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틀린 거. 17번에 2번인데, 2번.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에 대하여 주택 양수인에게 우선 변제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뭐 후에? 종료 후에. 뭐 했을 때? 종료 해야 된다. 종료 전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 후에? 종료 후에 보증금 일정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지? 여기서 그럼 양수, 주택의 양수인은 누구를 가리킬 수도 있냐 하면은, 잠깐, 죄송합니다. 그럼요, 임차인은 임대차가 뭐, 종료하지 않더라도, 무슨 금 중, 보증금 중 일정액은 경매 시에 뭐, 최우선 변제 받죠. 경매가 되었을 때는 무슨 운제 받고, 최우선 변제 받고, 그 다음 뭐가, 경매가 아니고 뭐가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전액 달라 할 수 있다. 얼마? 전액, 그지? 우선 변제라는 단어는, 다시, 무슨 변제라는 단어는? 우선 변제라는 단어는 무슨 매가 되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지, 그지? 원래는 그러면은 자기가 배당받고 경락인에게는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경락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자기가 책임만 지지. 요, 그러면, 자, 다시 천천히 보자. 그러면 만약에 요 집에 우리 임차인인데, 그지?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전액 달라 할 수 있다. 얼마 달라 할 수 있다? 전액. 그럼 만약에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임차인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만땅 찬 데 들어왔다. 그지? 단지 요 소액 임차인이다. 무슨 임차인이다? 소액 임차인이다. 생각해 보자.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임차인은 보증금 얼마 달라 할 수 있다. 종료 시에 얼마 전에. 무슨 해? 전에. 얼마 달라 할 수 있다? 전에. 무슨 매가 됐을 때는? 경매가 됐을 때는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뭐 최우선 배당하고 무슨 낙인에게는? 경낙인에게는 무슨 역이 없는 한? 대항력이, 그럼 끝순이라, 이미 만땅 찼다는 말은 끝순이라는 말이지, 그지? 그럼 경락인에게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지, 그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임차인은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정액, 요 소액보증금 중 무슨 쟁이고? 일정액이지, 그지? 일정액은 그럼 거기서, 그럼 뭐 받았든지, 순위에 따라서 뭐 받았든지, 배당 받든지, 그 다음 또 만약에 그러면, 근데 자자자요요요요요요자 경매 시에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반드시 배당을 뭐 해야 요구 신청해야 된다. 그럼 배당 아무리 법률에 의해서 매수인으로 배당 받는다더라도 매수인이 1순위, 매수인이 1순위. 근데 배당을 뭐 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 어디로 간다? 끝순위로 간다. 끝순위로 가고 자 근데 그럼 배당 신청 안 해갖고 하나 만약 배당 신청했더라면 매수인으로 배당 받았을 텐데 1순위 소액 보증금 중 뭐를 일정액을 근데 배당 신청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내가 신청 안 해서 더 받은 사람에게 야 내가 안 해서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어쨌든 이번은 그죠? 어쨌든 뭐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줄 쳐야 될 게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이번은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경락인에게는 여러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나중에 종료 시에 얼마 달라 할 수 있다 전액 달라 할 수 있다 누구한테는? 소유자 누구 매수인한테는 전액 달라 안 주면 경매했을 때 소유자는 무조건 보증금 떠안으니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2번 틀리고 여러분 1번도 잘 나온다 1번 무슨 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여러분 분실해도 됐습니까? 뭐 해도? 분실해도 여러분 확정일자는 경매시에 무슨 변제받기 위한 서류고 우선 변제받기 위한 서류잖아 분실해도 왜? 여러분 그 날짜만 기억하면 뭐만 기억하면? 날짜만 기억하면 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부를? 확정일자부를 뭐하면? 열람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17번에 5번. 자, 경매에서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된다. 소액보증금, 소액임차인일지라도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인데는 얼만큼 달라 할 수 있노? 전액 달라 할 수 있고, 무슨 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매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경락인한테는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역이 없는 한, 대항력이 없는 한, 맞습니까? 예, 고 하고. 자, 근데, 만약에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배당받는다 못받는다 못받지 배당받더라도 무슨 순위 끈순위 그런 경우 후순위 권리자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자 그 다음 18번 갑니다 틀린 것 1번 여러분 확정일자는 왜 받는다 했노 우선 확정일자는 경매시 우선 변제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고 또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를 나중에 만약에 배당 신청할 때 누구하고 짜고 임대인하고 짜고 금액을 뭐 정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액 뭐 위변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무슨 자이기만 하면은 진짜이기만 하면 동호수나 아파트 명칭이 누락되어서도 확정일자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누락된 경우는 요건은 갖췄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여러분 19번도 됐습니까? 19번 조심해야 된다. 19번. 19번 틀린 건, 옳은 것인데, 옳은 거니까 다 한번 보자. 여러분 우선 변제권은 이 말은 아까 우선 변제 이런 말 들어가면은 무조건 무슨 매 한다. 경매. 거기에는 무슨 일자까지 있어야 된다. 확정 일자. 그치? 그 다음 2번.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날이 저당권 날과 같은 날짜. 고기 들고 조심한다. 이런 거 비교 놓는다. 여러분 저당권은 언제? 그때부터 적시지. 근데 자 신고 날짜와 확정일자가 같다 하면은 세 개가 돼야 우선 변제 있거든. 점유 신고 다음 날, 확정일자는 즉시. 근데 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이 했다고. 다시 뭐 신고와 확정일자가 같으면은 무슨 날이고? 다음 날이지. 그러면 자 신고 확정일자 저당권 같으면 뭐가 빠르노? 저당권이 빠르지. 그게 2번.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날이 저당권 날과 같은 경우는 그 선후에 따라 우선이 아니고 뭐가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경우는 무슨 역이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2번도 틀리고 3번. 3번 좀 이따가 하고. 4번, 임차인이 종전주택에서 재전입하는 경우는, 자, 그러면 임차인이 됐습니까? 임차인이 뭐 갔다가? 이사 갔다가? 안 가면 주민등록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예를 들면 다른 곳 뭐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옮겼다가? 살고 있으면서 옮겼다가? 다시 왔다? 하면 언제? 다시 온 언제부터? 그때부터지. 종전의 된 때부터 하면 OX? X, 4번. 임차인이 종전의 주택에서 전입하는 경우는 당초 소급하여가 아니고 언제부터 다시 전입한 그때부터,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설정 후에 보증금이 정액이 합의된 경우는 아까 죠 정액된 부분은 저당권보다 뭐다? 후순이지. 저당권이 임차권보다 후순이라면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 정액된 부분만 저당권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요 조심한다. 아, 3번 조심한다. 3번. 무슨 금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자, 고개 들고. 이게는 앞에 설명 다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거든. 왜?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딱 잘라본다고. 앞에 걸 뭐 한다? 잘랐을 때, 때로는 상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상상 없이 그 지문 글자 그대로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갈피 못 잡으면 이제 개판되는 거지. 그건 특히 이제 조금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렇다 이게. 제가 뭐라고 그랬노? 아니 그 앞에 잘라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앞에 걸 상상해서 문제가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장 그것만 가지고 풀어야 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잘 판단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근데 기간이 끝났다. 뭐가 끝났다? 기간이 끝났다. 근데 누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준다고. 그런 경우는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관. 다시 뭐,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런 경우는 뭐, 종료 후에 무슨 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뭐 하는 것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대,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그런, 이런 걸 이제 설명 들어야 된다. 그건 됐죠? 자, 근데, 이제 무슨 차이니? 경매를 신청했다고. 뭐를? 경매. 무슨 이행이지만, 동시행이지만, 특례에서 뭐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매해가지고 경매가 끝났다. 경매가 뭐 했다? 끝났다. 돈은 어디에 있노? 법원에. 그지? 그냥 법원이 정한 금융기관인데 우리 법원이라고 하자. 법원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니? 지금 살고 있잖아요. 보증금을 법원에 있는 돈을 받으려면 목적물을 경락인에게 줬다 하는 증명서를 받아서 법원에 가야 돈을 내준다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누구에게 양수인이라는 말을 쓴다. 금방 뭐랬노? 근거를 주거든. 딱 두 줄로 나오는데 임차인이 목적물을 양수인에게 뭐 하여야 인도하여야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면 그런 게 딱 나왔을 때 아 그거는 무슨 매가 된 경우구나. 경매. 그렇지. 양수인이란 말 없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지금 구분했습니까? 다시 그러면 아까 했죠. 경매가 완료됐을 때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노? 문장 안에. 그렇지. 양수인에게 뭐 하지 않으면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나오면은 그런 경우는 무슨 매가 무슨 매로 이루어진 경우 경매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양수인 그 양수인은 누구를 가리키노? 경락인. 그렇지. 그럴 때는 자 고개 들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보증금 반환이 아니 목적물 반환이 무슨 업무다? 선이행 업무다 이렇게 한대. 예. 지금 무슨 말 한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2번은 3번은 지금 뭐 양수인이라는 말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다시 무슨 너가고 끝나고 무슨 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보증금 반환받을 때는 임대차는 뭐 하는 것으로 존속 무슨 이행 동시행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명도 의무와 선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그렇지? 뭐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노? 그렇지.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경매 시에는 아까 목적물 반환 의무가 무슨 이행 의무다? 선이행 의무고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살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뭐 끝나가지고 이사갈 때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잘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지금 무슨 말 한지 있습니까? 넘어간다. 자 20번 갑니다. 20번 몇 번? 20번. 왜 이런 문제가 많노? 아이고 뭐지. 그 다음 20번. 자, 보증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 규정에 관한 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지? 자, 5번으로 간다. 20번에 5번. 무슨 차이니, 무슨 역이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선택한 경우. 자, 대항력 하면 아까 매순위, 1순위. 그럼 매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뭐 하는데? 소멸하는데? 자, 근데 무슨 역이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에 배당을 신청했다.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배당 못 받은 거는 결국 누가 책임진다? 빨리 경락인, 양수인. 그지? 그거 5번. 선택한 경우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았을지라도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지? 간단하지. 그지? 그 다음 19번, 아 21번 간다. 그럼 2019년 하면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1억 천이지. 그지? 아니고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이 1억 천이지. 그지? 자 그러면 서울 소재 동일주택의 임차인이 7,500만 원과 보증금을 됐습니까? 갑 보증금 7,500, 을은 보증금 5,500만 원 그 이 거주택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 모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저 요거 1번 원래 같이 살면서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받으려고 소액 보증금은 서울은 얼마인데 1억 천인데 그럼 예를 들면 1억 5천인데 얼마? 1억 5천인데
마누라 이름으로 얼마? 7천 됐습니까? 남편 이름으로 얼마? 8천 이렇게 뭐 별도로 계약 몇 개? 두 개 해도 그런 경우는 뭐한다? 합산한다. 뭐한다? 합산한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 그렇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세를 하는 경우 같이 살면서 이렇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뭐 나누어서 하는 경우는 합산해서 소액 보증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뭐 22번 갑니다. 그 다음에 22번 갑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이 보증금 중 일정에 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이다. 틀린 것 이렇게 했죠. 그지? 자 여러분 요거 여러분 그지? 요거 갑 토지에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무슨 임대차 있다? 주택 임대차 있다. 을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건물에 주택이 임대했지만 토지 경매 대금에서도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무슨 변제? 우선.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토지. 그럼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됐습니까?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무슨 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에 대해서 뭐 우선 배당 받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다시 토지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는 없고 무슨 매가 되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 그게 배당에 뭐 해가지고 참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고. 그래서 이 보증금을 토지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또는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달라 할 수는 없고 무슨 매가 되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우선 배당 받을 수는 있다고. 무슨 대금에 대해서? 토지 대금에 대해서. 다시 건물에 주택 임대차 했을 때는 자 다시 뭐 건물에 주택 임대차 했을 때는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바뀌었다? 건물.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몇 조? 3조 4항에 의해서 소유자가 바뀐 건 새로운 소유자 보증금 책임진다. 그지? 근데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는 있지만 우선 변제는 있지만 토지 매수인 토지 경락인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는 없고 토지 환가대금에서 무슨 배당 우선 배당만 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틀린 것 했는데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됐습니까? 갑이 주택을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한 경우는 을은 매매 대금에서 자 여러분 매매 대금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 OX X지 매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임대 차이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중에 이사갈 때 건물 양수인에게 무슨 금 달라?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지. 요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졌다. 매매 대금에 대해서 자기가 우선 변제 OX, X. 그럼 거기 핵심 단어 1번 틀린 게 뭐가 틀렸노? 매매 대금에서, 그치? 근데 만약에 무슨 매가 되었을 때는, 경매가 되었을 때는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그럼 요거는 뭐가 바뀌었네? 빨리 소유자가 바뀌었네. 그러면 종전의 소유자가 받은 매매 대금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단지 그 보증금을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맞습니까? 요런 거 잘 낸다. 무슨 대금? 매매 대금. 소유자가 바뀌었다. 종전의 소유자가 받은 매매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 이런 말을 하면 OX, X. 뭐가 돼야? 경매가 되었을 때는 뭐 최우선. 그지? 나머지 여러분 봐주시고 23번으로 갑니다. 380페이지 23번. 찾습니까? 예. 자, 틀린 것. 5번 간다. 소액 임차인 하면 여러분,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주택의 경우는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을 매수위로 1순위. 그지, 그지? 소액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그 주택 자체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경매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저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주택과 함께 경매하여, 자, 여러분, 토지만 경매돼도, 뭐만 경매돼도, 토지만 경매돼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반드시 함께 될 필요는 없다. 그죠? 하고, 채권자로부터 주택 자체 채권자로 경매 신청 등기가 격려되어야 한다. OX, X지, 그지? 언제, 건물에 대한, 다시 무슨 물에 대한, 빨리? 건물에 대한 무슨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지? 그래서 요거, 그래서 어쨌든 만약 원칙은 건물이고, 건물이 됐습니까? 무슨 물이? 건물이 미등기다. 건물이 무슨 등기다? 미등기다 하면은 뭐 토지는 등기돼 있잖아, 그지? 건물이 미등기면 토지에 무슨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무슨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 그래서 반드시 건물과 토지가 무슨 게 함께 경매하여 경매 자체의 채권자로부터 경매 신청 등기가 격려되어야 된다. OX, X.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무슨 임차인은 그냥 단순하게 돌아온다. 항상 복잡할 때는 단순하게 돌아온다. 뭐 소액 임차인이 모든 저당권자보다 무슨 저 먼저 매수위로 1순위로 얼마,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1억 천 중에서 얼마, 3,700을 매수위로 1순위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무슨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까지 무슨 요건 갖추고 있어야 대항 요건인데, 근데 꼭 그 주택에 대한 경매뿐만 아니라 뭐 토지만, 그 만약에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뭐가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고 토지만 경매돼도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건물과 토지가 뭐 함께 경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만 경매할 때도, 토지만 경매할 때도 토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무슨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 대항력.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은 여러 가지, 지금 요건을 묻고 있잖아, 그지? 그럼 요건은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뭐도 가지고 있었고, 토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뭐가 바뀌고, 토지 소유자만 바뀌고, 토지만 경매될 때도, 요 임차인이 언제,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뭐만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그런 말이다. 지금 됐습니까? 자, 요까지는 조금, 그 5번은 국어가 어렵고, 어쨌든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자, 요거 한다. 토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자, 1, 요건, 1. 1, 1.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다시 1, 뭐? 건물에 주택 임대차 할 때 건물 소유자가 뭐도 가지고 있어야? 토지도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러면 토지 환, 그 이후에 뭐가 바뀌고, 토지 소유자가 받고 토지만 경매돼도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도 아까 토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근데 그 5번은 함께 경매하여, 반드시 함께 경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자체가 그지? 함께 경매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만 경매하는 경우에도, 토지만 경매하는 경우에도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그렇게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4번 간다, 그지? 그럼 24번은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임차인이. 다시, 거기도 수업시간 배운 거 가지고 생각한다. 자꾸 문제 보지 마라. 어? 상속인이 없이 사망했다. 그럼 누가 임차권 승계한다? 사실상 원인관계 있는 자. 근데
상속권자가 없을 때 무슨 상호 혼인관계 있는 자? 사실상 근데 상속권자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다. 어떻게 살고 있지 않다? 같이 매촌인의 친족과 이촌의 친족과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근데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와 상속권자가 같이 살고 있으면 누구? 상속권자 단독.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그치? 그런데 근데 이제 만약에 승계하면은 오히려 빚이 더 이미 보증금 잠시 가고 생돈 깨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매들이니 이럴리니 반대 의사 표시하면은 승계하지 않는다. 끝. 그러면 틀린 거 2번. 줄쳐라. 상속권자와 그 줄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지. 같이 살고 있으면 누가 상속받노? 빨리 상속권자 무슨 독 단독 이렇게 한다고. 됐습니까? 상속권자 무슨 독 단독. 그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단독하려면 아예 상속권자가 없어야 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매촌이네 친족과 이촌이네 친족과 꼭 사촌 아니다 이촌 그런 거. 그 다음에 25번 틀린 것인데 3번 가는데 그지? 3번. 자,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인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일지라도 그 이후에 임차인 소액 보증금 전 임차인에게는 됐습니까? 임차인에게는 우선하지 못한다. 이 지금 뭐 한 국어 잘했네. 국어. 그지? 아이 국어 그지?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국어적으로 막 고쳐놨는데 이제 짜증나게 고쳐놨다. 이게 자꾸만 이게 문제 그지? 다른 이게 막 그 원래 임차인인데 여기에 뭐 무슨 금을 안 내주더라. 안 내줘가지고 무슨 건 등기해놓고 우리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갔다 그지? 임차권 등기해놓고 우리 이사갔단 말이지. 그 이후에 누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다. 무슨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에 소액 임차인이다 말이지. 그래도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무슨 변제 못 받는다? 우선 변제 못 받고 그러면 그 보증금은 어떻게 되노? 끝순위로. 무슨 순위로? 끝순위로 배당받는다. 이 사람은 무슨 순위로? 끝순위로. 자, 근데 그 임차인이 등기된 경우일지라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임차인에게는 됐습니까?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보호 못 받아도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무슨 순위로? 끝순위로. 무슨 순위로? 끝순위로 배당받을 수는 있다. 그런 말이다. 무슨 순위로? 끝순위로. 끝순위 하면 무슨 채권자보다? 일반 채권자보다는 무슨 저? 먼저. 그치? 그거다. 하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고. 근데 요 소액 임차인은 무슨 순위로 배당받고 끝 순위로 배당받고 요 무슨 차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원래 누구 순위대로 자기 순위대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다시 5번 한 분 다 25번에 3번. 격려된 경우일지라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보증금 임차인에게는 우선하지 못한다가 이거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지금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주어가 생략됐는데 뭐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뭐된 사람은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무슨 임차인보다는 소액 임차인보다는 뭐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근데 결국 또 거꾸로 하면 요 사람은 무슨 이유로 배당받는다? 끝순위로.
무슨 순위로? 그 순위로 하고 누가 우선한다? 임차권 등기된 사람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어? 되겠습니까? 예. 거꾸로 지금 했다. 그럼 요 다시 무슨 임차인은 소액 보증금 중 일정 임차권 등기 이후에 들어온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요 임차인은 뭐 우선할 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도 적용받지 않고 요 사람은 무슨 순위로 그 순위로 자기가 들어온 그때 전액 배당받을 수 있고 맞습니까? 예. 그럼 거꾸로 뭐 무슨 차권 등기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된 임차인은 자기 순위에 따라서 후순위 이런 요 그 이후에 들어온 소위 임차인보다 무슨 저 먼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 것들 그저 기억하고 그 지금 그 25번에 3번은 누구를 가리키는 여기 주어가 누구고 임차권 등기된 사람이다 지금 됐습니까 누구 뭐 된 사람 임차권 등기된 사람은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보다 뭐 한다? 우선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국어. 지금 됐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상가 간다. 상가 가는데, 여러분 상가하고 주택하고 어떻게 다루노? 주택하고 상가. 어떻게 다루냐고. 요거는 상한한도 없다. 무슨 한도 없다? 상한한도 없고. 요거는 무슨 한도 있다? 상한한도 있다. 상한한도인데 한 개만 외우면 된다. 민법에서는 얼마? 서울은 얼마? 9억 이하. 9억 이하인데 여기는 뭐? 무슨 금? 월세. 어떻게 한다? 산입. 몇 퍼센트? 100%. 그지? 산입한다. 되겠습니까? 며칠 곱한다? 월세 곱하기 얼마? 100. 뭐 더 붙이면 되노? 공 두 개. 그럼 만약에 월세가 50만 원이다. 얼마? 5천. 그런 거 시험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거 절대로 안 논다. 됐습니까? 월세가 100만 원이다. 얼마? 1억. 그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논다? 안 논다. 합쳐가지고 얼마 이하라야 된다? 1억 이하. 아니요, 9천 이하, 9억 이하.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상한한도 있다 없다? 없고, 월세. 아무런 영향이 없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럼 월세 산입해가지고 9억을 초과했다. 어떻게 되노? 그럼 적용 안 하는데 뭐 어떻다는 거? 어? 또 뭐가 다르냐고 물은 게 있지. 아 그런 거 하지 말고 뭐가 다르냐? 에? 적용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어? 오케이 일반인 대차. 그럼 만약에 9억 초과했다. 얼마 초과했다? 9억. 경매시에 어디로 가노?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주택하고 상가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인도 신고 확정일자 하면 무슨 변제? 우선 제일 핵심은 뭐 없이? 그렇지. 그게 핵심이라고.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매시에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을 수 있고 두 개라 했잖아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원래 오리지널은 경매시에 무슨 순위 가고 끝순위.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근데 경매 상가의 경우는 얼마를 초과하면은 9억을 초과하면 뭐 일반 임대차로 간다. 원래는 경매시에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 원래 그러면 9억 이하 같으면은 뭐 안 돼도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인도 사업자 등록 무슨 일자 확정 일자 하면 무슨 배당 우선 배당 그게 안 된다고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상가 이거 적용 안 한다고 근데 예외 시험 문제 요게
상한 한도를 뭐 해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뭐 다섯 개 될 수도 있고 여섯 개 될 수 있는데 민법은 다섯 개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슨 한도? 상한 한도에 뭐 없이 관계없이 뭐 없이? 관계없이 적용하는 거 다섯 개. 무슨 역? 대항력. 대항력이 건 무슨 말이고 빨리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 계약갱신 요구권 몇 건? 요구권 몇 년? 10년. 요거 잘 낸다. 세 번째 뭐 3기 연체 연체이지. 그 다음 네 번째 표준계약서. 권리금부터 먼저 하고 오지. 무슨 금? 권리금 보호.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표준계약서. 그럼 여러분 표준계약서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일시임대차이도 적용하는 거 비용하고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전대 금지 그 두 개가 되고 2기 일반 임대 저주택은 2기잖아 그지? 2기 3기 이거는 일반 임대차에 적용한다는 아니 일시 사용에는 적용한다는다 안 한다. 와 일시니까 몇 번?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2기 꼭 기억한다. 몇 기? 2기 일시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몇 번 쓰니까? 한 번. 그렇지. 그거 요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상가에서는 무슨 자 인도 주택하고 원리는 똑같다. 인도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인데 사업자 등록 뭐 신청 이길이다. 신청 이길 플러스 뭐 확정일자. 그지? 무슨 일자? 확정일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1번 가는데 그지? 1번에 2번 틀렸다. 1번에 2번 왜 틀렸노? 모든 상가가 아니고 원칙은 아까 얼마 9억 이하이면서 뭐 영업활동 다시 뭐 얼마 이하이면서 9억 이하이면서 무슨 활동 영업활동하는 상가라야 된다 하고 9억 이하이면서 영업활동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면서 뭐 무슨 자 등록할 수 있는 건물이라야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건물이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 자꾸만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 2번으로 가는데 2번 틀린 것인데 자 폐업 신고했다 무슨 신고했다? 폐업 신고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소멸한다 대항력권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면 언제부터? 다시 한 그때부터다 언제부터? 처음의 대항력이 아니고 뭐 다시 한 그때부터 뭐 비소급 무슨 소급? 비소급 그치? 그런 거 그 다음에 10번에 3번 짱 중요 아니 3번에 5번 몇 번에 5번? 3번에 여러분 자 여러분 계약갱신 요구권은 다시 계약갱신 요구권은 영업권을 몇 년간 보장해 주겠다? 10년. 몇 년? 10년. 최초 계약일로 몇 년간 영업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10년. 근데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거기에 어디다 줄쳐야 되노? 3번에 5번 둘째 줄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법정갱신은 이 10년하고 관계 없다. 몇 년이 넘었어도 10년이 넘었어도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법정 갱신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정된 갱신은 이건 기간하고 관계없이 몇 년이 넘어도 10년이 넘었든 안 넘었든 관계없다. 그러면
10년 넘어도 법정 갱신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꼭 기억한다. 짱짱짱.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갱신이다? 법정 갱신.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몇 번? 4번. 4번에 4번 가는데 여러분, 자, 아까 고기 돌고 최초 저당권보다 뭐하다? 빠르다. 아까 무슨 얘기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누가 선택한다?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계속 살 수도 있고 배당을 신청하면 매수위로 배당받는다? 1순위. 근데 전액 배당 못 받았다? 임대차는 계속 뭐하는 것으로? 존속. 근데 무슨 초? 최초 저당권보다 늦다. 무슨 얘기 없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해가지고 배당했는데 전액 배당 못 받아도 무조건 무슨 것? 깨끗 소멸한다. 그지? 그럼 거기서 여러분 4번에 4번. 경매가 경락에서 소멸한다. 임차권은 원칙. 이 경우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어디다 줄치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하면은 몇 순위? 1순위 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됐습니까?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주택 상가에서 그런 경우는 경락에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5번 틀린 거 3번 왜 틀렸노? 등록 다음 날이 아니고 뭐 신청 다음 날. 등록 다음 날이 아니고 뭐다? 신청 다음 날. 그 다음 6번 계약 갱신 요구. 무슨 거?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번 3기 몇 기? 3기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뭐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대인 보상을 제공하는 의사가 일정액을 공탁한 경우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그래서 이건 답은 1번과 3번 두 개다. 몇 번? 1번과 몇 번? 3번.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뭐 그냥 과실로 파손하면 경과실로 파손이다. 중과실은 반드시 중과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미리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이후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미리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경우.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 두 개. 1번하고 몇 번? 3번. 이렇게 해야 된다. 그지? 그 다음 7번 가는데 틀린 것. 5번인데 7번에 몇 번? 5번. 여러분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자 고개 들고 언제? 6월에서 1월 전에 아무런 말이 없다.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갱신? 법정 갱신 되면은 임대인은 몇 년 묶이고 1년. 임차인은 자유롭다. 언제든지 나갑니다. 매달 3월. 그래서 여러분 7번에 5번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세 개 같은 말. 무슨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갱신.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OX, X 그 임대인 자리를 뭐로 바뀌어야 되노? 임차인. 임대인은 몇 년 안에 해지 통과할 수 없다? 1년. 그치? 그 다음 8번 옳은 것은 2번인데 그제 사업자 등록할 수 없는 건물은 상가 적용될 수 없다. 그제 2번 맞고. 자 1번 갑니다.
대학력. 대학력은 어떤 거? 아니, 대학력은 어떤 거고? 경매가 되어도 계속 살 수 있고, 또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는 거, 그지? 그걸, 대학력이라는데, 그럼 대학력은 뭐만 돼 있으면 된다? 인도 사업자 등록이 뭐보다 최초 저당권보다 뭐 하면 된다? 빠르면 되고, 무슨 일자가 없어도, 확정 일자가 없어도 대학력 또는 대학요건 갖춘다. 확정 일자는 배당할 때 무슨 배당받기 위해서, 우선, 그래서, 1번, 대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 일자 받아야 된다. OX, X,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출 문제처럼 딱 여러분이 이유를 댈 수 있게끔 확실하게 이유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3번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이 아니고 몇 년 미만? 1년 미만. 상가는 1년. 위에 제목이 상가 들어있지. 주택 같으면 맞지만 거지. 그 다음에 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몇 기? 3기. 그 다음 권리금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권리금. 권리금은 끝나기 6월에서 1월 전. 아야 끝났자. 권리금 한번 살펴보자.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 끝나기 6월 에서 종료시까지 까지 권리금 받을 수 있고, 요건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뭐 방해하면 안 되고, 임대인, 그럼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는 뭐 종료 후 몇 년? 3년. 몇 년? 3년. 됐습니까? 종료 후 몇 년? 3년.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작은 것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거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기억했는데, 작년하고 바뀐 게 요거 몇 월? 6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몇 년? 10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 요거 두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바뀐 거 나온다. 그래서 그 여러분 8번에, 그죠? 8번에 5번은 손해배상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뭐 종료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뭐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하는가 되겠습니까? 꼭 기억한다. 종료 후 몇 년? 3년.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틀린 것인데, 그지? 임대인은 목적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뭐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계약 갱신 요구하려면 전부 또는 뭐 한다? 빨리. 전부 또는 대부분이다. 다시 뭐 철거인데 얼마만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대재건축이다. 전부 또는 일부 하면 안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전부 또는 무슨 부분? 대부분을 철거.
대부분을 무슨 부로 해서 살짝 잘 나온다? 일부, 그지? 그 다음, 10번, 짱 중요. 여러분, 갑이, 2019년, 강남에서 을 X 건물 보증금 6억 5천만의 월차임 300. 그, 이 말은 뭐냐? 뭐냐? 6억 5천과 300이니까 9억 5천이지. 그럼 간단하게 9억을 뭐 했다?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자, 고개 들고 적용하는 거 다섯 개. 계약갱신, 대항력, 권리금 몇 기? 3기. 그 다음 표준계약서.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짱 중요. 그거 가지고 낸다. 그럼 상가는 딱 내는 게 아까 요 상한한도 넘어서도 적용하는 거. 넘으면 안 되는 거. 넘으면 적용 안 되는 거. 5% 뭐 보증금 월 차임 전환, 그 다음 뭐 계약 갱신, 그 다음 또 뭐, 상가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그런 거는 아예 넘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자, 갑니다. 1번. 최초 기간을 포함한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다섯 개에 해당하면은 관계없이 적용한다, 한다? 된다. 오. 2번, 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누구 다 주장? 양쪽 다. 양쪽 다. 무슨 자? 양. 그러면 어른 기간을 유효함 주장할 수 있고, 갑도 유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다. 1년 미만, 이거 아니다. 이거 1년 미만, 그거 1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를 초과했기 때문에. 9억. 무슨 임대차? 일반 임대차. 기간을 매달로 정했다? 6월. 누구를 구속? 양쪽. 모두 매달 6월.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갑을 모두 6월 기간만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어른, 그럼 만약에, 아니, 그럼 지금 어른 임대인이지, 그지? 어른 6월. 갑도 매달 6월. 그럼 갑은 6월과 1월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 OX, X, 그, 간다. 조심한다. 무조건 양쪽 매도, 양쪽 모두 매달 6월. 그 다음에 갑의 계약갱신 요건이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앞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 계약된 것으로 본다. 맞죠? 그 다음,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 되지 않은 경우 X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다. 요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를 초과했기 때문에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는 갑은 임차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일반 임차권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무슨 채권자와 똑같이 일반 채권자와 똑같이 평등 배당. 무슨 배당? 평등 배당. 무슨 채권으로 변한다? 일반 채권. 무슨 순위? 끝순위. 그지? 그 다음 11번. 11번. 가장 오리지널이다. 됐습니까? 1년마다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퍼센트? 5%. 그지?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연 몇 퍼센트와 12%와 기준금리 몇 배? 4.5배. 곱한 중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죠? 몇 개만 하고 넘어간. 자, 여러분, 자, 14번 짱 중요. 14번, 12, 13 건너뛴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14번 무슨 기관 등이?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 됐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죠? 그, 주택하고 상가가 만약에 그 보증금을, 무슨 금을? 보증금을, 일반, 그 보증금 받을 채권을 일반 사람에게 양도했다. 다시 무슨 사람에게? 일반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는 그냥 채권만 양도하고 우선 변제권 소멸한다.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무슨 기관이? 금융기관이. 무슨 기관이? 금융기관이 이전 양도받은 경우는, 보증금 증여 금융기관이 양도받은 경우는 무슨 변제권도, 우선 변제권도 무슨 께? 함께 취득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전받은 경우 우선 변제, 채권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과 그 우선 변제권 취득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무슨, 마음대로 권리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누구를 대신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하는 거 허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매했을 때는 단지 배당에 참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만 받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기관이? 금융기관이 이전받은 경우는 채권뿐만 아니라 무슨 변제권도 취득하지만, 우선 변제권도 취득하지만, 됐습니까? 근데 금융기관 자신이 임차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기가 경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은, 다른 사람을 경매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그 우위적 힘을 가지고, 무슨적 힘을 가지고? 우위적 힘을 가지고 행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뭐만? 채권과 우선 변제권만 취득하도록 하지 누구를 대위해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기가 실행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갑니다. 14번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틀린 것. 그럼 1번, 2번 짱 중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계약으로 우선 변제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조건 고 양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뭐한다? 승계. 근데 아까 일반 임차인이, 일반 사람이 양수받았으면 우선 변제권 승계한다, 안 한다? 못하고 무슨 채권만 이전받는다? 일반 채권, 그지? 아니, 보증금 채권만.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실행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짱 중요. 우선 변제권 행사에 임차인이 대리하여, 대위하여 임대차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는 거는 되지만 자기가 해지하거나 자기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그래서 3번도 짱 중요하고 4번 갑니다.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사용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뭐 대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이 뭐 하면은 상실하면 임차인이 계속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누구도 우선 변제 있다? 금융기관이. 근데 임차인이 뭐 하면은 상실한 경우 우선 변제권 대위 있다 없다? 없다. 대위하는 건 안 된다. 뭐 하는 건 안 된다? 대위. 왜? 금융기관이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없다? 대위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5번은 뭐 하는 것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대위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 15번. 잠깐 쉬었다 가자, 그죠?